이제 보리밭에 이번에 키를 심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그 공백을 두는 사이에 풀이 너무 많이 길어갖고 쓰러졌는데 그 예초기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아침에 오전에 한 3시간인가 8시부터 한것 같습니다. 9시, 10시, 11시 3시간 하고 지쳐가지고 올라왔는데 뭐를 좀 급하게 뭘좀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제가 힘을 얻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항상 저는 이제 감자를 좀 쪄놔요. 감자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주제가 되는 어떤 야채들, 좀 남아도는 야채들이 있으면 같이 볶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일하게 먹는데, 오늘은 이제 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하고, 감자하고, 얼굴 빨갛게 달아올랐네요. 모자 쓰고 뭐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대신하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은 시간 없고 굉장히 여유가 없을 때는 빵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햄버거 같은 거. 저는 이게 이제 햄버거 같은 거야. 감자. 기름기를 너무 좋아하고 큰 냄비 뒤져놨는데 어제 오는 손님 한분 오셨는데 그 손님 조금 싸주고요. 좀나 이게 요만큼 남았습니다. 전부 다 먹고. 반찬은 딱 시래기 찌개 열무 무김치 하나 이렇게도 먹고 힘을 내서 오후에 2시부터 다시 화이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좀 예초기 작업 좀 같이 해달라고 SOS를 쳐놓긴 했는데 다들 바쁘시네요. 도반이 유튜브에서 제가 보리밥 먹는 걸 봤는데 한 그릇 먹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다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양이 큰가 봐요. 감자 중간 크기 감자 7개 정도 넣었습니다. 7개. 가지 2개. 그게 한끼 식사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지 큰거 2개. 감자 7개. 열무 김치, 열무찌개. 땡줄 하나 넣으니까 매콤하면서 들깨가루 넣어가지고 고소해요. 감자하고 포크 하나 넣었어요.
주수하는 근식이 되면은요, 진짜 다 바빠요, 휴거는. 뭐, 콩, 참깨, 들깨부터 해갖고 모든 것들이 씨앗을 맺는 시기이기 때문에, 뿌린 것을 거둬야 되거든요, 겨울이 오기 전에. 바쁘다고 만약에 밭을 묶여갖고 흙전을 만들어 놓으면 풀을 베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도 뿌려가지고 차라리 그걸 걷어먹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러니 항상 바쁘고 분주하죠. 감자 자체는 괜찮은데, 기름에 이제 볶으면 칼로리 높아지거든요. 근데 너무 기름기를 안 먹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할수 있을 때는 야채라도 볶아 먹게 됩니다. 전을 구워 먹든지 뭐 이랬는데, 전 구워 먹을 여력이 없답니다. 근데 채소들이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애들이 다 시름해 주려고 아주 그냥 힘을 다 기울여요. 채소들도 자꾸 에너지를 축약하거든요. 맛이 좀 강해지죠? 맛은. 이걸 좀 먹어야 좀 힘을 내서 오후에 2시부터 3시, 4시, 5시, 6시까지 4시간을 할 생각이에요. 대추기 작업을. 그리고 나면 내일 하루만 더 하면 900평 논에 풀 베는 작업은 다 끝나요. 그럼 이제 밭을 다 엎어가지고 기계로 이제 엎어서 이제 길이를 심으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선재동자가, 옛날에 선재동자가 아니고, 선재동자가 도를 이루기 위해서 53인의 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탐방을 하러 다녀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이제 출연합니다. 문수보살부터 이제 먼저 챙겨나고요. 착착착 보살들을 챙겨나고 이제 그리고 53인을 이제 만나러 다니죠. 이제 53인의 직업군 가운데는 불을 다루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쪽에서 분야에선 다 도인들이에요.
그 향을 사르는 사람. 얼마나 향이 좋았는지, 그 향은 병도 낫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창녀도 만나요. 여성. 거기서 어떤, 색성향 미촉밥이죠. 촉감촉. 부드러운 감촉. 너무 부드럽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 속에서도 또 전제 동작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 챙겨나고 나서 마지막 고현보살 손가락 한번 딱 튕기는 사이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다 잃어버리죠. 잃어버렸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알고 놓는 거 하고 정말 처음부터 모르는 건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이전에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또 탐방을 하더라고요. 그래 구석구석에 숨어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만 열심히 그쪽 부분만 하는 분들이 참 존귀하다,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배울 것이 참 많다. 요즘 농사 짓고 오후 시간에 5시, 6시 농사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도 만나러 다니고 그래 좀 바빠졌어요. 까치들은 와서 지금도 한 12세 마리가 와서 은행을 나뭇가지 은행을 다 따가 들고서 물고서 이제 가거든요. 자들은 어디다가 저걸 식량을 저금해 놓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들도 가다가 힘들면 매일 떨어뜨려요. 구석구석. 그래 떨어뜨리는 것도 제법 있어요. 네. 그럼 나름대로 아지트가 있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도 힘써 모기만 하고 자기는 한번 인생 한번 제대로 여유롭게 즐겨보지도 못하고 덜컥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감자가 맛있네, 감자. 제가 열무를 좋아해서 한걸갖고 다 먹어요, 금방. 네. 자, 국물은 잘안 먹는답니다. 물김치가 있으면, 물김치 물을 좀 이빨이 더 보여. 그래갖고, 다시 삼삼하게 만들어요. 건더기만 쫙 먹죠. 찌개는 좀 버리기가 좀 그래갖고 영양가 있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인생에서 언제 가장 공부를 시키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최고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예요. 제일 어려울 때. 그때 진짜가 나와요. 진짜 자기의 진짜가 진실된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단계에서, 그 어려운 단계에서 저는 한 바퀴 더 돌아가요. 죽을 정도까지 왔을 때 진짜 단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정도의 내가 에너지가 소진이 됐어요. 더 가요, 저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제 마음의 움직이는 걸 살펴줘요, 이제 그때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거를 제가 진일보예요. 뛰어넘으려고 하죠. 이제는 제가 제일 이제 모토를 잡고 있는 거가 뭐냐면, 성에서 자유롭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요.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하고, 색깔도 뭐 핑크색이나 뭐좀 그런 색깔을 하고, 남자는 힘이 세야 하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딱 두고요. 여자는 이거 못하는 거야. 응? 남자가 왜 그런 일을 해라고 차별상을 둬버려. 차별상. 그렇게까지 살아왔어요, 우리는 계속.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걸 완전히 부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남자와 여자의 차별상을 완전히 버리자. 아주 그냥 이겨서 막 박살을 내버리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 비즈니스님 무슨 예술이를 왜 돌려요 막 그래요? 지금 뭐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비군이니까 이걸 못하고 하고 그런 마음을 아예 두질 않아요, 제 마음속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비군이니까 이걸 하고, 남자니까, 남자들은 하고 여자는 못한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100%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라도. 처음에는 예초기 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내가 그랬어요. 힘들고 안 힘들고 그게 뭐야? 애초에 그런 게 어딨어? 응? 가다 보면 되는 거야. 가다 보면은 그래야 결국은 다 뛰어넘을 수 있지. 이거보다 더큰 고비를 가올 건데 그 고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까짓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요번 생만이 끝이라면은, 요번 생이 정말 영원한 끝이고 종말이라면, 단면론적으로 말해서 다시는 다음 생이 없다면, 그까짓 거 내가 막 피해가면서 살면 돼요. 적당하게, 뭐, 어째 비구니는 그냥 차나 마시고 편안하게, 그죠? 그걸 다 때려 부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한계선을 뛰어넘고자 한답니다. 배불려졌는데, 근데요, 일을 많이 할 때는 우리 영양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 전에 왜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한테 먹게 하잖아요. 한번 일주일 분량을 먹을 수 있게끔 위를 꽉 늘어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번 먹고 일주일도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강아지한테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요. 내가 너무 오전에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여력이 없을 때는 자기들은 하루 한 끼만 버텨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은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한 번만 너한테 밥을 주겠다면 밥을 많이 줘요. 그럼 얘들은 알아요. 오늘 많이 먹고 축적해놨다가 오늘 저녁 때까지 밥을 안 주고 그 다음날 먹어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렇듯이 저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먹어서 이게 위를 좀 늘려가지고 많이 먹어놨다가 저녁 때 내가 일을 더 기게 하게 되면 배가 고파서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량이 2인분은 될 거야. 요즘 사람들은 엄청 작게 먹으니까 3인분 되겠네. 열무가 한 그릇 더 먹고 싶은데, 또 오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은 다 가짜예요. 가짜배기잖아요. 보여주는 것만 막 꾸며갖고 멋스럽게 하는 건 가짜잖아요. 저게 평상시에 제가 먹는 이 모습이에요. 오늘은 반전한 게 야채가 많거든 또 많이 먹어요. 많이 차려놓고 또 시간이 없을 때는 또 간단하게 이렇게 감자랑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 감자하고 고구마하고 요번엔 토마토를 제가 좀못사 먹었어요. 토마토도 비싸고 저번에 토마토 냉동시켜 놓은 거 이제 그거 이제 빼서 그래 먹어도 되는데 여러 개 없네요. 길이를 볶은 거를 제가 여기다가 좀 넣어서 같이 볶았어요. 길이 좀 섭취하려고. 우리 옛날에 성철 스님은요, 뭐 김치 조그만한 두쪽, 콩뭐세 개, 그렇게 아주 포식을 하셨거든요. 근데 공부만 할 때, 앉아서 참선만 하고, 전혀 밖에 활동을 안할 때는 그렇게 먹어도 돼요. 육체적 노동이 거기는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육체적 노동이 6, 7시간 하는데, 성철 스님 말 맞잖아. 콩 한쪽 먹고, 그뭐 무짠지 한두 개 먹고, 그래갖고는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이나 그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니, 저놈의 종은 뭘 저렇게 많이 먹냐고. 먹어도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제 분상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냥. 설거지거리가 없어가지고 소금을 넣어요.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감자하고 열무찌개 열무김치를 먹으면서 맛있게 먹었고요. 또 화이팅해서 열심히 일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의 근본은, 원인은 바로 근본 본자 본인한테 있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